와, 마침내 여기 온천 왔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 hot the water. 깨끗입니다. 야! 골드 스트라이크 온천 주차장입니다. 여기다 주차하고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트레일 코스예요. 여기. 3 hours. So I stayed down there for a little bit. But 10 miles. 10 miles? 여기에 온천 가는 길에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밧줄을 타고 바위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골드 스트라이크 캐니언. 예. 로프를 7개나 타야 돼요. 이쪽에 사막이지만 온천이 꽤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멋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답사를 갑니다. 왕복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슨 때문에. 첫 번째 업스테클,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사납게 이 계곡을 흘렀을지, 그냥 상상이 딱 됩니다. 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쫙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세요? 이렇게 넘실넘실 걸리는 거. 자, 이쪽으로는 못 가고요. 여기 굉장히 높아요. 진짜 이번엔 진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로프. 그래도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두 번째 로프. 세 번째 로프. 아이스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는데. 아이고, 다리가 후들려요. 어디 저 스키장 상급자 A 코스 타고 쭉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계곡이. 좀 더 깊어져요. 따뜻해. 예, 이렇게 계곡 사이 시냇물이 이렇게, 시냇물? 온천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을 걸으니까요. 꼭 작은 자연 국립공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우, 점점 가파라지네. 강습자. 아유, 이게 네 번째 로프 나왔네요. 아우, 다리가, 허벅지가 아주 지금 후달립니다. 후달려요. 와, 다섯 번째 로프 같습니다. 아우, 보이지도 않아. 마지막 로프를 지나면은 이제 좀 나아지겠죠? 또 있어.
아이고, 속았네. 그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아우, 몇 개, 지금 몇 개째 바에 저 로프를 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오 마이 갓. 아,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아, 그래도 이제 다 왔으니까 요게 마지막이겠죠. 요것만 지나면은 멋진 콜로라도 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물넘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헤엄치고서 서서서 가봅시다. 예, 여기가 이제 오케이? Thank you so much. 야, 와, 마침내 여기 온천 왔습니다. 예, 저도 들어가야 하려고요. Is it warm? Is it hot? The water. Oh yeah. Yeah, it's hot water. Okay, good. Thank you. Huh? Yeah, it's so tough. 어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폭포로 가보자. 아, 힘들게 내려왔는데 폭포하고 온천물을 보니까 다시 힘이 나네요. 아, 다시 보자. 아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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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어우, 좋아라. 아, 좋아라. 뜨거운 온천물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이, 이 미네랄 좀 보세요. 어우, 바위에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온천물. 아, 이따가 옷 갈아입고 여기서 폭포수로 안마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콜로라도 리버! 콜로라도 강입니다. 아, 콜로라도 강이 보여요. 이게 다 온천이에요, 온천물. 어메이징, 어메이징. 와, 만져볼까요? 뭐 만지나 마나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와, 동굴 속에 종류석 이렇게 달려있는 붙어있는 것 같이. 와, 바이슨 데리고 힘들게 내려왔는데 아, worth it. 예,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온천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예? 사막에 그냥 온천물이 아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경치 끝내줍니다. 와, 와, 다 왔습니다. 아, 콜로라도 리버. 와, 바이슨, 저기 다리 좀 봐라. 다리, 다리. 예, 저게 후버댐 바로 정면에 있는 그 다리고요. 저 위에 지나가게 사람들 많은 관광객들이 저 다리를 이렇게 걷고 있어요. 난간이 있어서 이렇게 저 가운데, 정 가운데까지 걸어가서 후버댐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다리예요. 그 이제 하? Not bad. 야. 네, 온천도 했고요.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올라가는 길은 그래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올 때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바이슨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올라가면 되니까요. 아, 내려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바이슨은 여기 안 올 겁니다. 바이슨 데꾸는요. 네, 바이슨 데꾸는 못 와요. 혼자면은 충분히 뭐 힘들지 않게 오는데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또 오고 싶지만, 예, 강아지 데리고는
못 올 때입니다. 강아지 데리고는요, 뭐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오실 분들은 오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초콜릿 하나 먹었고요. 바나나 하나 먹고, 이제 힘내서 다시 올라가려고요. 올 때 마지막 로프 지나서 바이슨 상처를 받았어요. 이마가 조금 까졌어요. 봐봐. 이마 보이나? 이마에 약간 상처가 났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이렇게 좀 험난한 코스는 안 가려고요. 네. 근데 제가 워낙에 모험 기질이 너무 많아 갖고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요. 제 모험 기질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 가. 바이슨이 빨리 가자요. 자꾸 보채입니다. 가자.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네, 지금 3시입니다. 3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아, 참 한 가지 주의할 점 드릴게요. 저도 온천을 했는데 온천 물에 들어가고 저기 밑에 폭포 뒤에 보이는 폭포 수로도 이렇게 온천 물이 떨어지긴 하는데 머리 얼굴 위로는 온천 물이 안 닿게 이렇게 조심해서 하세요. 전 처음에 생각 없이 이렇게 세수했다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가서 수건으로 닦았는데 코로 이 온천 물에 있는 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게시판에도 이렇게 경고 사인이 있었어요. 그 뇌 잡아먹는 그 벌레 있죠. 아메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코에는 그때 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것만 하면은 뭐 별 이상 없으니까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유명한 온천이기 때문에 뭐 수질 관리국에서 그런 거 항상 점검하고 그러겠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폐쇄를 시키겠죠. 네. 그거는 만약을 위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거고요. 진짜 있다면은 폐쇄를 시켜야 마땅하겠죠. 네. 그리고 온천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 믿고 저도 한 거고요. 네. 자, 올라갑니다. 바이슨이 계속 고치고 있어요. 지금 시간 5시입니다. 5시. 11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5시니까 아직도 한 30분은 더 가야 돼요. 다시는 바이슨하고 안 오리라. 바는 제가 안고 다닌 것 같아요. 와, 험난한 코스입니다. 강아지 절대 데리고 오시지 마세요. 여기 강아지 올 길이 못 됩니다. 사람은 괜찮아요. 아주 경치도 보고 온천도 아주 좋습니다. 그 끝에 그 후버댐 밑에 콜로라도 강, 와, 경치 너무 멋있어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후회는 없어요. 근데 바이슨 내일 아침에 병 안 날까 걱정입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아 갖고 미안하네요.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어두워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